선수촌병원에서는 스포츠 부상으로 전반식장인대 파열이나 무릎연골 파열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이제 재활이나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부상에 대한 치료나 재활이 특화되어 있는 선수촌병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족하면서 병원을 많이 이용했고요. 제가 부상이 좀 발목 부상이 저는 많은데 저희 선수촌병원에서 주사라든지 좋은 치료나 재활 덕분에 요즘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 선보일 수 있는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촌병원에서는 축구선수 재활 환자들한테 코어 운동이랑 대퇴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발목 강화 운동 같은데 이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요. 축구 선수한테 이런 운동으로 단련을 시켜주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축구할 때는 코어와 하체 발목 근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코어를 강화시켜준다면 축구할 때 몸싸움이나 좀 상대방의 그런 힘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아마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어나 하체 그리고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은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수촌 병원에서는 특히 중점적으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상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부상 예방하기 위해서 코어 훈련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선수들도 코어 훈련을 매일 좀 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체로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퇴 근력 운동이나 하체 강화 운동, 뭐 태클이나 좀 점프 후 착지 등의 그런 동작에 아무래도 좀 부상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수촌병원에서 오늘 사인회랑 재능 기부를 하실 건데 소감 한마디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선수촌병원에서 재능 기부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뭐 운동선수로서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저를 초대해 주신 선수촌병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